但是我觉得作为一个航空研发方面的后起之国，特别是隐形战斗机的后起之国，能够克服自己的困难，一点一点的稳步推进，这种精神呢、啊、不应该被我们嘲笑。최근전세계에서가장뜨거운전투기로주목받고있는 KF-21 보라매하지만열등감에찌들어있는중국에서는어떻게든한국이이루어낸성과를인정하지않으려고하며여전히 KF-21 을비방하는기사들을쏟아내고있는데요이를보다못한중국에한깨어있는군사전문가가중국은한국을조롱할자격이없다고일침을날리는영상을올려화제가되고있습니다중국군사전문가가양심선언을하며한국의 KF-21 개발에찬사를보낸이유에대해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얼마전잠정전투용적합판정을받으며사실상개발완료를선언한 KF-21 은아시아에국한되지않고유럽까지그이름을퍼뜨리며차세대전투기중가장주목받는항공기가되었습니다한국무기와사랑에빠진폴란드에서는아예공식적으로 KF-21 개발사업에인도네시아대신합류하고싶다는뜻까지밝혔었죠200여차례의시험비행마하돌파무장분리시험등모든시험을통과한 KF-21 은이제본격적인양산을앞두고있는데요카이에서블록2블록3개량사업을통해 KF-21 을5세대전투기로만들것이라는명확한로드맵까지공개하면서세계적인명품전투기가될수있을거라기대받고있습니다하지만여전히 KF-21 을비하하며깎아내리려고하는곳이있으니바로중국입니다미국과맞먹는대국이되기를꿈꾸고있는중국은미국과러시아의전투기설계도를빼돌리고러시아의엔진을모두해5세대전투기를만들어냈다고자부하고있지만중국에서만든전투기들이겉만그럴듯한맹탕전투기라는사실은모두가알고있습니다그래도중국은미국과러시아를제외하면자신들이세계최고의항공강국이라자부하고있었는데요그런데평소우습게보고있던한국에서자신들처럼기술을훔친것도아니고오히려미국이주지않겠다는기술은자체개발해가면서까지진정한5세대전투기를만들고있다는소식에열등감이폭발한것같은데요중국네티즌들뿐만아니라중국언론에서까지나서 KF-21 을비방하며절대로인정하지않으려하고있습니다중국언론인송우닷컴은 KF-21 에대해한국은기술적인기반이부족하여 T-50 을개발했을때와마찬가지로로키드마틴의전적으로의존하여 KF-21 을개발하고있다고말했었는데요또한로키드마틴의도움으로가장어려운고비를그럭저럭넘길수있었지만한국이신속히관련부품들을독자적으로생산하지못한다면 KF-21 은실패작이될것이뻔하다고조롱했습니다실제로이번 KF-21 전투기개발에미국이도움을주기로약속했던건사실이지만도련미국에서전투기의4대핵심기술이전을거부하여 KF-X 사업이완전히엎어질뻔하기도했었죠결국우리연구진들이구슬땀을흘려가며전투기핵심기술들을독자개발해개발을이어나갈수있었던일은언급도하지않고마치미국이다해주고있는것처럼말하고있으니분통이터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런데이런중국언론과네티즌들의태도에대해같은중국인인한군사전문가가통렬한일침을날렸다고하는데요영상을통해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韩国推出了自己的代号为 KF-21 的四代隐形战斗机啊，用现在时髦的分代呢，应该叫第五代战斗机。说起韩国的第五代隐形战斗机啊，其实还真的挺坎坷的。本世纪初人家就立项了，但是呢，由于方方面面的困难，结果经过了这么多年之后呢，在去年的四月份，第一架样机下线。它的这个型号起的就名就很有意思 ，KF 是 Korean Fighter 韩国战斗机。21表示的是21世纪，寓意的是这是面向21世纪的我们韩国自己的战斗机，还是很有自豪感的。那么很多人就觉得这不是费事儿吗？对吧？韩国明明都已经买了美国的 F-35A 了，那为什么还要费劲自己来研制自己的隐形战斗机呢？而且看上去好像性能不是很好的样子。实际上这一点啊，我觉得韩国做的还真是很不错的。首先我们知道任何一个国家做事情都有一个基本的原则，求人不如求己。像这次俄乌战争导致俄罗斯受到的全方位的制裁，我们就能够看到洋人一旦想跟你毁约，那是根本不用要脸
脸的。在这种情况下，国家命脉的一些东西，比如说隐形战斗机，那是一定要掌握在自己手里的。所以自己研制和买并不矛盾。언제나약속을어기는측에서있는중국에서이런말이나왔다는게우습긴하지만틀린말을하지는않았습니다한국이이미 F-35 라는5세대전투기를가지고있으면서5세대를목표로하는 KF-21 을개발하고있는것은아무리끈끈한동맹이라고하더라도미국과우리는결국남이라는사실때문입니다 F-35 가아무리좋은전투기라해도결국은우리의전투기가아니기때문에정비와무장탑재문제로인해미국에휘둘릴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만에하나미국이 F-35 부품공급을중단한다면우리공군의가장큰전력을하루아침에잃어버리게될수도있죠남의손을빌리지않고자주국방을이루어내기위한수십년에걸친노력의결실이바로 KF-21 이었지만처음시제기가모습을드러냈을때는어떻게든한국을깎아내리려는이들의비방의대상이되어야했었습니다同时呢，韩国的隐身战斗机刚一出来呢，又受到了很多人的嘲笑。嘲笑主要是觉得呢，哎，这个玩意儿这个效果太差啊，说是个隐形战斗机，实际上这个不是那么回事儿。你比如说吧，有人认为啊，它的隐形结构还不是很完善；有人觉得呢，它有重大的缺失。你比如说，它没有内置弹仓，没有内置弹仓就意味着它要挂导弹、挂武器啊什么的，只能像普通战斗机那样挂在机翼或者机腹的挂架下面，而这样会直接导致它的隐身效果遭到根本性的破坏，那还算啥隐身战斗机啊？那么还有人觉得呢，它有其他方面的问题，比如说太小了啊，比 F-35 小了这个6吨多啊，这就导致呢它带油也带不多，带弹也带不多，那我要你干啥呢？等等的。이처럼 KF-21 의스텔스성능이불안전하다는것이비판하는점이었는데요하지만이는핀트가어긋난비난에지나지않습니다애초에 KF-21 은단숨에5세대전투기를만드는것이아닌 4.5세대전투기를목표로하여개발된전투기입니다당장우리군의전력으로사용하기위해 4.5세대전투기로만들어배치하고차후개량사업을통해완전한5세대전투기로만들어나갈계획이었죠이를위해자체적으로연구개발중인내부무장창과스텔스화기술은이미원숙한수준까지도달해있습니다이러한부분을두고비난하는것은아직완성되지도않은요리를보고덜익었다고욕하는거나다름없는일이죠그리고이렇게한단계한단계개발하는방법을통해 KF-21 개발은전세계항공기개발사를뒤져보아도유례없을만큼안정적인진행을보여주고있습니다첫시도에서위험을최대한줄인한국의현명한선택이빛을발하고있는것이죠但是其实啊，我觉得韩国人艰难起步，自力更生，人家还真的就知道小步走，一点一点的来。毕竟研究航空技术是需要积累的，所以我从现在开始起步，干一点是一点。你比如首先，你再别说这个飞机怎么怎么不好，但是有几样东西人家是做到了自己来研制，比如说有源相控阵雷达，比如说它的这个光电吊舱，比如说它的这个电子干扰系统，还有它的红外探测瞄准系统，这些对于新型的战斗机来说都是很核心的系统。人家不管效果怎么样，性能怎么样，开始做到自己研制出来，这就是一个不可否认的进步。更何况这个飞机之后呢，韩国也很明确，就是这不是一个完善的成品，我们还要不断改进的。下面的8年时间，我们第二个阶段就要完善它的很多隐身的结构，包括它的隐身涂层啊什么的，让它的隐身能力更好。而到了2030年之后的第三阶段呢，就要完善它的各种打击能力，比如说它该有的内置弹仓要给它加上啊，它其他方面的很多能力都要给它加上去，这样到那个时候，它才是一架真正意义上的完善的5代隐形战斗机啊。尽管那个时候可能6代机都应该出来了，但是我觉得作为一个航空研发方面的后起之国，特别是隐形战斗机的后起之国，能够克服自己的困难，一点一点的稳步推进，这种精神呢，不应该被我们嘲笑。영상에서보신것처럼단발적인성과에그치지않고진정한항공산업강국으로거듭나기위한한국의노력을인정하면서한국의불굴의정신을결코비웃어서는안된다고말하고있습니다한국의전투기개발사는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한국이 개도국 취급받던 시절에도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었고 그중 가장 큰 염원이었던 국산 전투기 개발은 가장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항공산업에 기반이 없었던 한국이기에 1991년에서야 국산 기술로 만든 첫 프로펠러 항공기 KT-1 웅비가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시기 미국은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아직까지 최강의 전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F-22 랩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과의 항공기술 격차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은 출발이 늦었지만 첫 발을 떼자 기다렸다는 듯 성큼성큼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기를 제작하고 10년 만에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제트기인 T-50 골든이글이 출고되었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현재 T-50의 파생형 전투기인 FA-50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국산 전투기는 커녕 항공기도 없었던 나라가 단숨에 5세대 전투기까지 도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국산 항공기에 대한 전국민적인 염원과 포기를 모르는 우리 개발진들의 열정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대며 깎아내리려 하더라도 명백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찍소리도 못할 게 눈에 훤합니다. KF-21의 화려한 비상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